어제 이거 지인분네 그 포크레인이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포크레인 작업해놨던 거 칡을 가서 수거해다가 이렇게 다 솔질해가지고 물기를 빼서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어차피 이제 이용하려면 이거 잘라야 되니까. 와, 이런 건 뭐. 이건 안 잘랐어요, 일부러? 아, 잘랐구나. 이런 것. 이제 전형적인 가을 성장을 멈추는 때가 되면 굉장히 굵은 칡도 가서 좀 캐오려고 포크레인으로 캐니까 뭐 어렵지 않게 가서 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오늘 잠깐 쭈꾸미 낚시하러 갔다. 계류장에서 잡은 건데 사이즈가 굉장히 작긴 하는 작긴 한데 그래도 재미는 솔솔하네. 여기 한 시간 반 정도 동안 잡은 건데 그냥 먹을 정도는 돼서 손질해 가지고 먹어보려고요. 데쳐서 여기다가 지금 밀가루를 넣어서 지금 그 빨판에 붙어 있는 이제 이물질도 빼내야 되고 또 아무래도 이제 냄새도 좀 뭔가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비린내 같은 거 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내장은 안 따는 거 아니야? 빨리 못 잘라고. 그물 옥으로 뛰더라 금방 볼게. 아씨, 다 지나갔어. 어떻게 된 거야? 지금 우리 쪽에는 나갔다.
저 동인가에 어어어 예 물어 물어 그걸 못 봤어.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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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어. 어? 야, 야 문어 두 마리가. 야 대박이다 대박. 아유 투만 건져서 문어 두 마리 잡히는 경우가 이거. 아야 원래 이거 바닥에 딱 붙잡을 때. 아니 근데 얘네 내가 볼 땐 데이트하다 걸린 것 같아. 그죠? 원래도 바닥이야 딱. 어우 나 여기 땡겨가지고 아파 죽었어. 얘 나 한 마리 잡는 줄 몰랐냐? 나 한 마리인 줄 알았어. 얘 빨리 나가라고. 형님 차에. 어? 그물망 있어, 그물망. 자꾸로 다 대고. 그거 갖고 차 뒤에 빨리 그거 갖고 와서. 그렇게 해가지고 물에다 담가놓자.